테슬라는요, 네. 뭐 하는 회사예요? 리스크는 그래도 여러분 리스크 많습니다. 다 이런 게 돼도 이건 지금 잠재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네네, 것이지 네. 재무제표에 찍히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반드시 찍혀야 됩니다. 재무제표 해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기준점 중에 하나,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짧은 지식으로는 PE 레이쇼가 있잖아요. 매출 대비 주가의 비율을 따지는 거죠. 네. 근데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테슬라 이미 70이거든요. 포드가 7인데 비해서 10배 비싸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미 미래 가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정당화 해주기 위해서는 빠른 속으로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건 자동차 매출이 증가해도 좋고 ESS 매출이 증가해도 좋고 AI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 쪽 기업에 저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로보택시의 가능성보다 옵티머스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정부의 허가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사람보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것을 신청하는 기업이 데이터로 입증을 해줘야 돼요. 사람보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저는 물론 가정에도 들어올 일은 조금 더 요연하다고 봐요. 가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에 들어와서 저도 생각을 해요.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쪽이 뭐 다림질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보일러 하나씩 드리듯이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드립시다처럼 옵티머스 하나 드립시다. 저도 누가 저한테 옵티머스 선물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가정에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제가 로보택시 운영에서도 예측 불가능, 고객의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 원래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좌측 깜빡이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처럼 차량에서도 예측 불가능하지만 집안도 되게 예측 불가능하죠.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공장은 예측 불가능성이 그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루틴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여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하냐면 인간의 크기하고 같아야 공장 설비를 교체 안 해도 돼요. 아, 기존에? 예. 예를 들자면, 인간보다 크기가 두 배가 되는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문을 통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다시 다 만들어. 그리고 인간이 쓰는 연장을 사용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크기로 가려고, 평균 키와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공장 설비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장도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죠. 이 자동화의 로봇은 AI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인간이 정해진 대로 하는 로봇 팔들인 거잖아요. 이거 외에도 공장은 사람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을 그래도 가능하면은 강화하고 있고 네. 대단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공장이 좋다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은 대단히 규칙이 잘 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 규칙만 학습하면 로봇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규어 AI라는 그 AI 업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던 사과를 집어주는 이것이 이제 네. 0.2 같은 경우는 지금 BMW 공장에서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매우 느린 속도로 가고 있지만 뭐 테슬라도 배터리를 옮기는 것을 옵티머스로 보여줬지만 사람보다도 엄청 느리잖아요.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은 많지만 공장은 상대적으로 규칙화된 공간, 예측 불가능성이 대단히 제어된 네네. 공간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가서 그리고 공장 안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위험한 곳에 로봇이 먼저 투여될 거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더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옵티머스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오히려. 물론 이것도 뭐 2025년에 일어난다, 2026년에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 2028년, 2029년 이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내년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옵티머스를 사용하고 2026년부터 외부 공장에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시간은 맞춰오지 않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자율주행은 2년 안에 된다고 그랬어요. 2015년에? 네. 뭐 이런 그 사이버트럭도 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나왔잖아요. 로보택시도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옵티머스를 일론 머스크가 2026년에 얘기했기 때문에 아 2028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은 못 지키지만 그 실현하겠다는 방향성 반드시 지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2028년 정도 돼야 옵티머스가 시장성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로보택시는 정말 예측 불허예요. 어떠한 대선 결과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유럽 정부나 미국 중국 정부가 어떻게 FSD를 unsupervised 즉 비감독 이것을 해줄 것이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유럽은 물론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테슬라가 보험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테슬라가 보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험을 맞아. 하게 되면 보험이요, 보험. 미국하고 지금 중국에서 보험을 하죠. 왜 합니까, 여러분? 자율주행 레벨 3부터는 차 사고가 나오면은 제조사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맞아요, 책임지는 맞아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 선택이었고 그것을 일찍부터 성견지명이 아니라 일찍부터 설계된 거예요. 우리는 자율주행 2015년부터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당연히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그런 맥락 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스코어를 매기잖아요, 점수를요. 근데 이 스코어가 매달 매겨져서 그 다음 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장점이 있어요. 미국의 한 이용자가 계산한 건데 자기가 좀 운전을 거치게 하다가 FSD 분해를 정기 구독하면서 많은 구간을 FSD 12.5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보험료가 깎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깎인 돈하고 FSD 구독료로 하니까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부분도 마케팅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차라리 그냥 FSD 구속하는 게 나을 수도 낫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보험회사에서 받쳐준다라면. 와, 와, 이런 거를 다 진짜 설계를 내다보고 했다면은 그건 진짜 천재도 진짜. 그것도 차원이... 제가 꼼꼼히 분석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박사님도 그래서 천재친 걸로. 아 그러면은요 다시 현실적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연말 랠리 얘기가 또 있고 10월 23일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단기, 중기의 투자 전략으로 본다면은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어요? 단기 투자에 대한 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건 뭐. 사실은 슬롯 머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무시하세요. 흔히 말하는 미국의 큰 인베스먼트 뱅크들, IB들, 펀드 매니저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테슬라도 그래도 50% 가까이는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의 어떠한 이 허리존, 이 시간의 어떠한 길이는 12개월을 넘지 못하죠. 물론 뭐 다 파는 건 아닙니다만 이분들은 12개월 내에 성과를 가지고 본인들의 보너스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개인 투자자로 2030년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죠. 어떻게든지 이번 이 올해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서 내가 여기에서 차익을 실현을 해서 우리에게 돈을 모아주신 펀드를 모아주신 투자자들에게 이것을 배당을 해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이 봐야 6개월, 12개월을 볼 수 있지 그 이상은 볼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펀드 매니저들을 욕하지 마시고 그들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면 저기 쇼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쇼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하락에다가 콜옵션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이 분석 보고서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왜? 역지사지.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단기 주가를 많이 결정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12개월 내에 당연하게 가격이 지금보다 한 50% 하락할 수 있고 80% 증가할 수 있는 각각의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제가 말씀드리면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은 테슬라가 하락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정수가 얘기하면 다들 상승한다는 조건만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썸네일도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스본 효과라는 걸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오스본 효과요? 오스본 효과라는 것은 신차가 나오게 되고 발표가 나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 사고 신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 기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모델 Y 주니퍼라고 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는 건 다 들으셨잖아요. 테슬라가 숨기고자 했지만 네. 못 숨겨서 이제는 결국은 인정을 했죠. 그러면 올해 11월, 12월에 모델 Y를 사시려고 하셨던 분이 살까요? 기다렸다가 내년에 주니퍼를 사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인을 해서라도 밀어내겠죠. 올해 11월, 12월. 그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스리프트가 테스트했다고 해서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 데는 테슬라라고 할지라도 2, 3주는 걸려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라인 1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수율이 좋으면 이걸 복사해서 라인 2, 라인 3, 라인 4로 가는 거거든요. 라인 1에서 이상하게 또 갑자기 에러가 나요. 그럼 이것이 3주가 아니라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생산의 차질과 판매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스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모델 Y의 주니퍼를 양산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11월과 12월에 있어서 밀어내기 하기 위한 할인율을 최소한 적게 하는 것.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줘야 되는 네. 거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주가는 내려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2개월을 전체로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전체 판매 실적이 사실 이번에 3분기 딜리버리 나온 이후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도 거기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뭐냐면 올해에 작년에 이제 182만 대를 팔았잖아요. 그거보다도 역성장할 거다. 180만 대를 못 채울 거다. 4분기 때 정말 많이 팔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3분기가 컨센서스하고 사실은 500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하락한 거는 컨센서스를 초과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컨센서스를 초과해서 아 올해 그래도 아, 전문가들도 알아요.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에 내수 부양책에 들어갔으니까 하반기 4분기 때 전 아주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아직 정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 또 상반기에는 또 유럽과 중국이 정체였었고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도 182만 대에서 그냥 그 정도만 작년하고만 똑같아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역성장이 나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지금 9월까지 120만 대 정도였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46만 대 팔았는데 거의 지금 60만 대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건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는 10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1월 2일 날, 1월 3일 날 4분기까지의 딜리버리가 나오면서 2024년 총 딜리버리 숫자가 나올 때 주가는 더 요동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스몬 효과가 내년 초에 발생을 할 텐데 저는 내년에 테슬라가 목표하는 게 250만 대예요. 250만 대 팔아주지 못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네. 없다. 아무리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은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테슬라가 생각하는 선언적 의미고 자동차 매출이 아직 8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매출에서 견고한 매출이 나와줘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왜? 테슬라 성장주잖아요. AI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도 성장해야 되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톨 베이스거든요. 많이 깔아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게 뭐냐면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모델을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가 모델도 나와줘서 이것도 오스본 효과 없이 사람들이 모델 3과 모델 Y가 좀 저가 버전이 나오네. 이미 유럽에는 관세 올리니까 저가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요? 뒤에 10시트 없애고 뒷좌석에. 뒷좌석에 모니터 없애고. 뭐 이러면서 몇천 달러씩 깎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저가 모델을 해서 많이 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집다음에 비싼 게 자동차니까요.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이 신차 자동차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내부적인 오스본 효과를 어떻게 하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오늘 곧 발표가 되겠지만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9월 달 고용 지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업률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미국이 경기 침체로 정말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거는 아무리 테슬라가 용을 써도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거꾸로 거시 경제적으로는 연준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자율을 내려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자율을 내려주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간에 멈출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이자율을 내려주는 과거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준다라면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부 금융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이 있는 거고 또한 할부 금융이 안 되면 자동차를 리스해줘야 되는데 리스를 해주게 되면 이건 자동차 기업에게는 테슬라에게는 현대기아차에게는 이것이 부채로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은 리스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는 거고 할부에 대한 부담감도 소비자 측에는 없어지는 거고 리스는 판매 업체에게 없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오스본 효과 없이 모델 3의 저가 버전과 모델 Y의 저가 버전 그리고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된 주니퍼가 내년에 많이 팔리면서 250만 대 정도를 판매해 주는 것 이 정도 되면은 주가가 오를 것이고요. 자동차 기업으로 볼 때는 저는 로보택시가 내년에 될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0%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FSD가 중국과 유럽에서 허락될 가능성은 허가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 1분기가 아니더라도 2분기, 3분기 때 충분하게 FSD가 중국과 유럽에서 허가되면서 FSD를 전기 구독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나오면서 여러분 지난 분기부터 테슬라가 딜리버리 숫자를 발표할 때 메가팩에 9.2기가와트 실을 판매했다. 인스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처럼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 전에 딜리버리, 차량 딜리버리 인도량 발표할 때 우리가 이번에 FSD 구독자가 몇 프로 늘었다.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발표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건 미국 시장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FSD 13 버전에 의해서 내년에는 중국과 유럽에서까지도 FSD 고객들이 생기면서 월 얼마씩 내는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치를 자신감 있게 발표할 때, 이번에 2분기 어닝콜에서 그러니까 실적 발표될 때 투자자들이 두 번이나 질문했어요. FSD 미국에서 매출이 얼마 나는지를 좀 알려달라.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CFO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는 meaningful increase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증가? 유의미한 증가는 있었지만 수치를 발표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하지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테슬라에겐 대단히 중요한 2025년이 될 거다.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낸다라면 이것도 조건이죠. If 그러면 then 내년에 테슬라 주가는 저는 최대한 80%까지는 저는 오를 거라고, 내년 12월까지 들어갔을 때 오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상방을 더 많이 보셨네요. 50 떨어지고 80 열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효과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FSD에서 매출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유의미하게 기록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기타 매출이 아니라 FSD 매출로 적히는 순간 행으로 이거는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왜? 약속이 실현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성이, 잠재력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를 봐야지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내년에 500만 대가 굴러다니까 이런 거에 주가 오르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지속 가능한 효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지금 어쨌든 뭐 내년 초에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또 중론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아무리 테슬라가 용을 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기 침체가 와서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조금 무관하게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그거는 저희는 기회로 인식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석이 나름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리드가 있을 때 오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지 않고, 시장이 앵사이어티가 있을 때, 공포가 있을 때 나는 주식을 산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캐시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출받지 않고 2, 3년 동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전략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 크든 작든, 그것이 단돈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돈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사야 되느냐,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냐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기 침체가 올 경우는 이것이 6개월 지속될지 1년 지속될지 2년 지속될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잡아서 2, 3년까지 간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더 내릴 수도 있는 건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을 하셔야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경기 침체가 진짜로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투자 전략은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재편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처음 나오셔서 아마 머니온라인 나오셔서 가장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단위 시간 내에 많으셨던 거의 테슬라의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많은 걸 나누셨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에 박사님을 모셔야 될 때는 아까 말씀 얼핏 해주셨는데 1월 정도? 내년 1월 정도에 저 인공지능 쪽으로도 잘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쪽으로도.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인사를 나눴으니까 또 머니올라에서 강 박사님 종종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 테슬라는 사실 테슬람이라는 얘기가 의미하는 것처럼 어떤 굉장히 이제 믿음도 강하지만 또 주가의 변동성도 크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개인 캐릭터도 있다 보니까 약간 투자, 리스크도 있죠. 그렇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주시려고 하셨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전해졌길 바라고, 저희 또 머지않은 시일 내에 AI 로봇 테슬라로 또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박사님. 고맙습니다.